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식 8가지 식사 원칙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그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L, 채소는 300에서 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은 그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암이. 그러니까 배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그 배아가 그게 실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곡밥, 통밀 파스타, 현미식, 그 다음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 보행 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뭐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각류, 새우, 오징어, 문어, 게, 조개류, 제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이제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일단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루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약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이 과일이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참 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패류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뭐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인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고, 그렇게 기본적인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렸네? 야,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선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는 거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변경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식사요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식사요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이제 못 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뭐 더 이상 그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말기암도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례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 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 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 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